라이브에서 이광수가 정유미의 볼키스한 신동욱을 목격했다. 라이브에서 이광수가 정유미의 볼키스한 신동욱을 목격했다. 7일 방송된 TVN 주말 드라마 라이브에서 상수가 정호와 명호의 입맞춤 장면을 목격했다. 이날 상수가 자전거를 끌고 정호에게 향하던 중 명호와 함께 있는 정호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비눗방울을 불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 이때 명호가 정호의 볼에 입맞춤, 상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던 상수는 그런 정호를 향해 나랑 자전거 타자라며 질투심에 크게 외쳤다. 상수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음에도 정호는 명호와의 입맞춤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